민심을 들어라! 촛불파도 함성과 함께 시작! 적폐를 청산하라! 동성애가 에이즈의 주범이다. 동성애를 반대한다. 동성애를, 동성애자를 엄벌해야 한다. 이런 주장들이죠. 뭐 이번에 처음 나온 게 아니라 그러니까 퇴진 전국이 시작되기 전부터 계속 이제 거리에 나와서 외쳤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 퇴진도 외쳤지만은 사실 그동안 그 보수 정권 동안에 성소수자 차별 선동하고 혐오하는 이제 세력들 자체를 이제 적폐라고 이제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좀 청산하자. 그러니까 혐오 그동안 이제 좀 세력이 컸던 혐오 세력들 청산하고 성소수자 이제 요구들이 확실해졌잖아요. 차별금지법이나 군형법 동성애 처벌죄 폐지나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 그러니까 우리의 성소수자들의 요구를 확실하게 거리에서 외치자. 뭐 이런 취지로 계속 매주 나왔었어요. 네. 오늘 발언까지 할 때 되게 걱정하시지 않았어요? 지금 너무 선거를 앞두고. 겁나거나 그냥 힘드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러니까 발언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차별금지법이 있었다면은 그러니까 후보들이 그렇게 이제 공중 그러니까 TV에 나와서 동성애 반대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없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게 이제 지금 동안 보수 정권 동안에 그런 혐오 세력들이 계속 혐오가 담론이 되면서 그러니까 인권이 많이 후퇴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들이 그러니까 대선 후보로서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이나 대중들이 그러니까 나도 차별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공감 같은 것들을 좀 동의 같은 것들을 좀 불러일으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되게 책임이 있는 자리인데 그런 반인권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이 좀 지금 와서는 당연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뭐 인터뷰에서도 뒤에 턱 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인터뷰에서도 그러니까 인터뷰가 아니라 이제 SNS 같은 데서도 뭐 성소수자들이 지금 와가지고 뭐 지금 와서 왜 이렇게 깽판을 치냐 이렇게 방해를 하냐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그러니까 그들의 논리랑 그동안 이제 혐오 세력들이 했던 얘기나 대선 후보들이 하는 얘기랑 그렇게 크게 다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막 SNS로 공격을 하고 이렇게 자기 불만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을 이제 뭔가 되게 아니 성소수자들을 되게 뭐야 그 테러리스트처럼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그동안 혐오 세력들이 프레임했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위축됐던 사람들도 많았고 저도 뭐 그러니까 좀 걱정도 안 한 건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이럴 때 정말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해서 좀 용기 내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